인생에서 되게 간단한 룰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대학교는 최고의 대학을 가는 거고 대학원은 택하는 거예요. 대학원의 폐업, 너무 많은 인건비 착취, 성추행, 여러분이 대학원을 나왔다고 보호받는 게 하나도 없어요. 딱 하나, 여러분 실력밖에 없어요. 그 괴리가 우리나라를 해조선을 만드는 원인이에요. 카든 조각을 만졌는데 덫을 잡은 거예요. 되게 심각한 건데 그게 우리나라의 명문 기관의 현실 중에 하나예요. 내가 너무 실력이 출중한데 진짜 세상이 날 버렸어. 그럼 여러 해외 대학원을 바로 가면 돼요. 그 실력이면 장학금 다 나와요. 제가 지금 4학년이고요. 대학원을 갈 생각으로 있는데요. 지금 만난 교수님과 선배들이 되게 마음에 드는데 주변에 있는 많은 친구들이 네임 밸류가 더 높은 대학원을 가는 게 너 미래에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서 어떤 대학원을 고르는 게 더 좋을지 대학원을 고를 때 고려해봐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1초일정에 다 써놓지 않나요? 그래, 되게. 네, 그래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대학을 선택하는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그 인생에서 되게 간단한 룰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우리 벤키 벤카타산이라는 우리 옛날 나노코어 센터장님 벨랩에서 PLD를 상용화하신 분이 저한테 얘기해 주신 얘기예요. 그다음에 다른 교수님들도 거의 뭐 90% 이상 동의를 했어요. 대학교는 최고의 대학을 가는 거고 대학원은 최고의 교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정답이에요. 그럼 최고의 교수라는 걸 맥락적으로 봐야 돼요. 일단 대학원은 연구 펀드가 있는 데가 좋은 거고 그 다음에 교수가 정상적인 사람이어야 돼요. 그냥 구속시켜야 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로. 이거 미티운동 나오기 전에 예전에 우리 조사했어요. 대학원 친구들 다 기억나죠? 제가 제 돈을 300만 원인가 써갖고 제 돈을 300만 원을 썼어요. 제가요. 그러면서 불특정 다수로 제가 광고를 해봤어요. 설문조사를요. 제 돈 300만 원 썼어요. 300만 원. 대학원에 그 무슨 비리에 대해서 적어달라고. 너무 많은 인건비 착취, 그 다음에 성추행, 거의 노예처럼 부려먹고 이런 게 너무 많이 달렸는데 난 너무 가여운 게 그 친구들은 미투도 못하는 게 근데 만약에 이 지도교수가 구속되죠. 이 친구 인생이 난해해져요. 되게요. 어떻게 학위받기도 애매해지고 그 다음에 그 다른 친구들한테 적이 돼요. 난 너무 그게 가여워요. 그게. 그래서 그 미친 교수가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에는요. 그래서 그 미친 교수를 피해야 돼요. 꼭. 선배가 더 네임밸류를 보고 가는 게 좋겠지 않냐 하고 만약에 그 선배 말씀 제대로 된 선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요. 우리 여러분 오늘 계속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나한테 정답을 요구했지만 전 정답을 말해드리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거 여러분 인생이 훨씬 중요한 걸 대답해드리는 거예요. 대학원생인데 여러분한테 더 좋은 네임밸류로 가는 게 낫지 않냐 그렇게만 말했으면 대학원 생활을 전혀 올바르게 본 사람이 아니에요. 대학원 생활의 기준은 내가 올바른 연구를 할 수 있는가가 중요해요. 더 좋은 네임밸류의 대학교를 갔는데 펀드도 없고 교수도 미친놈이야. 그럼 가면 절대 안 돼요. 대학원은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학위를 주는 거예요. 디그리를 주는 곳이에요. 라이센스를 주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대학원을 나왔다고 보호받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대학원을 나와서 딱 여러분을 보호할 수 있는 거 딱 하나. 여러분 실력밖에 없어요. 뭔 말인지 아셨죠? 난 여러분이 절대 그런 거 우리나라가 여러분 헬조선인 이유 중에 제가 하나 이야기해 줄게요. 우리나라가 헬조선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해하고 헬조선 아닌데 여러분이 헬조선으로 착각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진짜 헬조선인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의 인식의 문제에 달린 게 되게 큰 게 있어요. 어떤 거냐?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직업은 제가 통계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제가 전문가들을 만나봐도 그렇고 제 생각도 그렇고 한 30, 40%? 어떤 분은 20%까지 말하고만 대학 학위가 필요해요. 근데 우리나라 몇 프로가 대학을 가죠? 70% 이상이 가요. 그 괴리가 우리나라를 해조선을 만드는 원인이에요. 그럼 이 40%의 친구는 어때요? 붕 뜨죠? 그럼 뭘 선택해요? 대학원이랑 카드를 만져요. 카드 조각을 만졌는데 덫을 잡은 거예요. 대학원은 우리나라의 최고의 사각지대예요. 등록금을 한 번도 깎은 적도 없고 계속 올렸고 인건비 착취도 되게 심하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민간인은 잘 알지도 못해요. 되게 심각한 건데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대학원으로 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박사를 받고도 논문을 못 쓰고 리터레처 리서치, 문헌조사도 못하는 친구도 봤어요. 저는요. 제가 모 명문
기관에 가갖고 강연을 해서 대학원 친구들이 감동을 받았대요. 거긴 되게 명문 기관이에요. 그 친구가 그래요. 기계과 친구인데 저한테 와서 물어봐요. 그럼 박사님, 제가 어떤 논문을 읽으면 좋을까요? 저 진짜, 아, 교수 누군지 제가 진짜 또다시 패고 싶다. 진짜 그 생각밖에 없어요. 기계과 친구가 전자과 박사한테 어떤 논문을 읽을지 물어본다는 그 친구는 지금 박사 동안 아무것도 안 했던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의 명문 기관의 현실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 대학원이 우리나라에서 헬조선 구렁텅이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제가 일출장에 그래서 써놨잖아요. 누가 대학원에 가야 되나요? 호기심이 있는 친구가 가야 돼요. 진짜 이 연구 안에서 미칠 거, 내가 진짜 새로운 거 탐구하고 이런 거 안 좋아하면은 대학원에 가면 여러분 100% 망해요. 대학원 여러분 보장해 주는 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제 그 물어봤지만 전반적인 얘기를 다 해준 거예요. 대학원에 관련된 거를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관한 구조적인 문제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친구들이 있으면 이런 얘기 해줘야 돼요. 진지하게 생각해 보라고. 얼마나 알아봤냐고. 제가 대학원은 확실하게 얘기해 줄게요. 대학원은 졸업하고 연구 실력만 있으면 돼요. 논문 있고 자기가 말할 수만 있으면 돼요. 그럼 그래요. 내가 너무 실력이 출중한데 지방에 있는 대학원을 나온 거예요. 그래서 취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돼요, 그거는. 여러분이 실력이 너무 출중하면은 대학원은 장비 업체를 만나게 되고 뭘 만나게 되고 뭘 만나게 되고 뭘 만나게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대학원은 무조건 여러분을 탐내는 사람이 생겨요. 무조건이에요. 근데 여러분 실력이 너무 출중한데 막 진짜 세상이 날 버렸어. 나는 전 세계에서 제일 뛰어난데 세상이 날 버렸어. 그럼 여러 해외 대학원을 바로 가면 돼요. 그 실력이면 장학금 다 나와요. 여러분 제가 내셔널 유니버시티 오브 싱가포르 국립대를 나왔거든요. 서울대랑 거기랑 사실 크게 차이는 나지 않아요. 근데 저는 NUS 나와서 교수로 못 가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한국 형들 중에 호주로 홍콩 중문대로 다 명문대로 교수로 가. 왜? 실력이 출중하니까. 영어가 완벽하니까. 영어가 아카데믹하게 완벽하니까. 근데 우리나라 서울대 박사면 왜 세계로 교수로 다 못 나가나요? 언어가 일단 영어가 안 되고 실력이 없는 경우도 태반이에요. 태반이라고요. 순위 자체는 카이스트 여러분 SNU가 낮지가 않아요. 되게 높아요. 왜냐면은 연구 펀드랑 연구 규모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절대 낮을 수가 없어요, 그게요. 우리나라 네이처 사이언스 잘 써요. 우리나라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잘해요. 근데 그게 아까 생각의 탄생이 오늘 구절이 펀치라인인 거예요. 허울뿐인 지식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뭔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얘기뿐만 아니라 여러분 친구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대학원의 삶이라는 것도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아셨죠?